네. 자, 들어오시죠. 톡톡. 안녕히 가세요. 어디 가세요?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담소 좀 나누면서 저의 완성된 섬에 너나 햇섬에 놀러 오실 첫 번째 손님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. 어잇. 5분 뒤에 오신다고 하시니까 뭐 할까요, 여러분들? 아, 진짜 합방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까? 합방, 오셨네, 오셨네. 들어오시면 됩니다.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마음 아프잖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스포되니까. 스포 방지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. 에스코트 딱 하면서 여기서. 하나님 오셨네?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섬을 관리하고 있는 뻥이고 노예인 견몽이라고 합니다. 울고 있어요, 지금. 빨리 오세요. 제 캐릭터가 울고 있잖아요. 빨리 와주세요. 오늘 VIP, 오십니다. VIP님께서 오십니다. 자, 여러분들. 드디어 VIP님께서 저희 섬에 놀러 오시네요. 바로 다나짱님. 주섬주섬에서 놀러 오시네. 섬 이름 되게 귀여우신데? 되게 귀여우신데? 어디 가셨지? 밖에 계시나? 다나님 밖에 계셔요? 이게 다나님 섬인가? 반대가 된 것 같은데? 일단 통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들리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희 섬에 놀러 오신 거 환영합니다. 아, 네. 여기가 주섬주섬인가? 네. 와, 잠깐만요. 어디 가요? 일단 저희 너나의 섬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. 와. 아직 보시면 안 됩니다. 일로 오세요. 알겠습니다. 제 옆에 쓰세요, 딱. 네, 반갑습니다. 누구시죠? 저는 다나짱 종합게임 유튜버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반갑습니다. 다나님. 네.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, 제 섬에 놀러 오고 싶은 이유가 뭐죠? 애플이. 제 애플이. 섬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애플이 때문에 나가주시죠? 나가시는 길은 이쪽입니다. 아, 안 돼요. 애플이 보기 좋던데 못 나가. 아, 애플이. 애플이는 일단은 제 섬 투어가 끝나기 전까지 못 보십니다. 그래도 보시겠습니까? 자, 일단 그러면은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자판기가 있고요. 와, 차다. 여기 한번 누워보실래요? 띠띠 빵빵. 그렇죠. 어때요? 편하네요? 풍경이 좋은데요? 와, 여기도 차가 있다. 얘는 왜 짝이 없어요? 아니에요? 얘는 솔로예요. 솔로세요? 뭐야? 일로 와보세요. 여기가 이제 이거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거든요. 어때요? 평가 좀 해주세요. 이거 그 스타 펜스인가요? 아네, 역시. 뭘 좀 하시네. 딱 봐도 그거죠? 펜스. 딱 봐도. 네, 스타 펜스. 이 추러스 소떡서떡 이것도 제가 다 쓴 거고요. 이 그림 보세요. 어떠세요? 뭐예요? 개쩔지 않습니까? 무슨 간판이죠? 널 죽이겠다라는 약간 그런 얼굴. 여기 갬성 피아노. 와, 개쩔죠? 쳐주세요. 피아노 쳐줄까요? 쳐주세요. 어때요? 감미롭습니까? 저기요? 와, 여기 두 개 있다. 어디 가셨지? 저기요? 여보세요? 네네. 그래, 이쪽에 등대 있어요, 등대. 우와. 포토존. 아, 포토존 따로 있습니다. 일로 오세요. 제가 이럴 줄 알고 포토존 딱 만들어 놨죠. 여기. 딱 쓰세요, 여기. 와, 포토존이다. 포토존. 어때요? 저 사진 하나 찍을래요. 네, 찍으세요, 찍으세요. 됐다. 내가 일단 여기에 서고. 오케이. 주인공 하세요, 주인공. 제가 뭐 해드릴까요? 뭐 해드릴까요? 박수. 박수? 하나, 둘, 셋. 찰칵. 됐다. 됐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부는 좀 짧아요. 남부는 이렇게 네. 끝입니다. 여기 저희 섬의 핫플레이스. 여기도 이제 포토존. 여기가 진짜 포토존이죠. 아까는 장난이었고요. 여기 딱 가운데 쓰셔가지고 그쵸, 못 넘어가요. 저로 가보세요. 여기 딱 써요. 여기서 찍으시면 됩니다. 또 박수 쳐드릴게요. 아이고, 귀찮아. 하나, 둘, 셋. 찰칵. 이제 대망의 북부. 솔직히 남부는 제가 버리는 거였고요. 잠깐 저 이것만 해도 돼요? 잠시만요. 불편하시구나. 이거 못 보고 지나가겠지. 약간 불편러시네. 그래서 제 남부 평점 해주시죠, 남부. 일단 약간 데이트 코스 같아요. 아, 진짜요? 데이트 코스 같아요, 여러분들. 처음 와봐, 이런데, 동숲. 제가 일단 이거 남부 북부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면은 30시간. 개쩔죠. 와, 나 죽는 줄 알았잖아. 와, 근데 이거 혼자 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. 혼자는 안 했고요. 만드는 거 혼자 했는데 이제 지원을 좀 받았죠. 자, 이제 북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. 안녕하세요, 손님.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와. 또 봐도 미쳤다. 여기도 한번. 사진충이시네. 네? 네? 인스타 갬성. 아, 인스타. 샵 동물의 숲.
북부로 넘어가겠습니다. 완전 자연이지 않습니까? 네, 네. 예쁘다. 애플인지 뭐든지 한번 맞춰봐요. 여기 다섯 개 중에 있어요.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림. 이 집이 좀 기름뽀짝한 게 애플이 같은데? 이거요. 오, 정말요? 바꿀 기회 드립니다. 일단 애플의 취향은 이거 아니야. 약간 오, 역시 애플바. 애플은 지금쯤 자고 있을 것 같은데? 그래서 선택은? 여기. 자고 있으니까 저기 나와봐요. 잠깐만요. 애플이 밖에 있는데요? 땡! 사실 이 문제는 애플의 집이 아니라 애플이 어디 있는지 맞추는 거였습니다. 함정 문제. 자, 이리 오세요 이제. 여기가 대망의 하이라이트. 놀라지 마세요. 네. 와! 빨리 올라오세요. 빨리 올라와요. 여기가 제 집입니다.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직. 뭐라고 근데? 왕자님 집. 아, 왕자님. 나도 원사라는 줄 알았네. 여기도 폭포가 있어요 이쪽에. 왼쪽 폭포. 가운데는 인공 폭포. 이렇게 딱 폭포 있고요. 여기도 똑같이 다 대칭 맞게. 편하지 않습니까? 좀 그런 불편하신 것 같은데 대칭 안 맞으면. 맞죠? 아 살짝. 와. 여기 똑같이 딱 길 있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북부 끝. 자, 북부 평은 어떠죠? 건축가 같아. 어떻게 대칭 맞춰요? 건축가 같다고요? 나무도 아, 대칭 맞추신 것 같은데? 재능충이라가지고 제가. 지랄하고? 나무도 대칭 맞추신 거예요? 아 나무도 대칭 맞췄죠.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견묵? 잡맞췄네. 사실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욕 개먹으면서 만든 거거든요. 너무 힘들었어요. 고생했습니다. 자 이제 너 빨리 끝났는데 근데 부캐 좋아하세요? 아, 부캐? 네 부캐 부캐 여기야 부캐집. 부캐집 한번 놀러가 볼까요? 부캐로 좀 시간 끌어야겠다. 부캐랑 놀고 귀여워. 계세요? 좀 자고 있을게요 저는. 아 우리 마을 오고 싶다고? 아 와도 되는데. 뭔 소리야. 아, 부캐가 그럴 리가 없어요. 어? 부캐 놀랐어. 무슨 은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대체? 견목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튀어나와요 누나라는데요? 맞아요. 누나가 왜 튀어나와요? 몰라요. 누가 있냐? 튀어나와요 누나 누가 있냐? 아 견목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? 제가 했을까요? 제켰네.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진짜.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고요. 이상한 생각 하셨어요? 이상한 생각할 네. 게 없지 않나? 튀어나와요 누나가 뭐. 난 몰라. 나도 몰라. 자 일단은 이제 마지막 제 집 보도록 하죠. 제 집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떨 것 같아요? 뭔가 심플할 것 같아요. 오 잠깐만 근데 제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. 네, 살짝 준비해야 네? 돼가지고. 일단 심플할 것 같아? 응. 정확히 보셨네. 준비되셨나요? 놀라지 마세요. 네. 제 섬의 가장 큰, 가장 레전드. 레전드로 꾸민 곳이어가지고. 네. 자 들어오시죠! 똑똑! 안녕히 가세요! 어디 가세요! 어, 다시 들어오세요. 네. 네. 아 잘못 본 것 같은데. 네, 잘못 보셨어요. 시체가 있는 것 같은데. 뭐 시체가 있어요. 시체 어디 있어. 얼마나 예쁜데 여기가. 아 오셨구나. 네. 정신병 걸릴 것 같아. 컨셉이 막 살인의 추억 이런 방 컨셉 아니죠? 네? 뭔 소리예요. 방 탈출 아기자기 방인데 아기자기 방. 와 아기자기하다. 우와 불길이 와 진짜 불길이 다 무서워. 이거지. 나 이거를 위해서 30시간 동안 섬을 만들었다고. 이거야 이거야. 예쁘다고 해줘요. 예뻐요. 일로 오세요. 네.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. 이제 무서운 건 없으니까. 아 누구세요? 샤워 중인데 어? 지금. 아, 아 나가주세요. 아, 아 뭐하세요 지금? 캣! 캣! 캣 도망가. 변태야. 그리고 이쪽은 제 방. 여기 진짜 저랑 진짜 어울리는 방입니다. 귀엽다. 귀엽죠. 제일 정상적인 거. 저랑 건데. 어울리지 않습니까? 와 예쁘다. 와 순간 정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주전자 너무 귀엽다. 저 닮지 않았습니까? 그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네? 아니 그냥 진짜 아니, 물어보는 건데 궁금해서. 맞아요 견목님을 닮아 정말 귀엽군요. 아니 왜 그러시는 거냐까지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. 아 장난 장난 농담. 어 갑자기 정색하시네. 뭐가 있나 볼까? 다 옷장이 옷장 이거 다. 냉장고가 아니라 옷장이에요? 네 옷장. 제가 옷을 좀 차갑게 보관하는 게 있어가지고. 제가 몸이 많이 좀 뜨거운 편이거든요 제가. 아, 진짜? 열이 잘 나는 편이어가지고요. 이것도 옷장이에요 이것도. 첫 방 있잖아요 거실. 네네. 약간 살인의 추억 같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냉장고에도 약간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어요. 아 그래 막 시체 같은 거요? 막 무서운 사람이네. 아 다행이다. 나를 어떻게 본 거예요 대체? 방 컨셉이 뭔가요 여기? 오직 다나님을 놀래키기 위해서 만든 방입니다. 아 진짜로? 진짜로? 네, 놀러 오신다고 아, 하시길래 어? 아... 그럼 놀래켜야지 이렇게. 아 진짜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. 가장 좋은 반응은 소리 지르는 건데 약간 아쉽네. 아, 다시 할까요? 어 다시 자 제가 들어오라고 하면 다시. 어 역시 유튜버. 준비되셨나요? 하나 둘 셋. 아 경원님 저 이제 들어가도 돼요? 아 네 준비 다 됐습니다. 들어오세요. 똑똑. 네 들어오세요. 이게 뭐야? 아!
아, 엔지 엔지.